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죠. 남극 펭귄들이 사냥을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서 뛰어들면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선구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 현장도 상당한 혼란 속에 빠졌는데 미리 사이버 학습터전을 마련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고 있던 퍼스트 펭귄 선생님들이 능숙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다른 교사들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넘어서 이를 어떻게 교과 교육과 연계하고 또 융합 교육을 확산시켜야 할지 새로운 도전적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ICT 활용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친 말이 ICT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에서 이제 ICT의 의미는 할 수 없는 수업을 할 수 있다로 바꿔주는 것. 교육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공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이제 미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최선생님, 네. 저도 사실 그 ICT 활용에 있어서는 별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약간 불안감을 좀 느끼긴 한데 제 딸내미 같은 경우에 영상 편집 같은 거 있잖아요. 찍고 나서 영상 편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이 ICT 역량만 좀 가르쳐주면 대단한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만 해봐요.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온라인 그 개강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뭐 영상 세대고 영상이 이제 익숙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또 활용을 직접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딸내미가 영상 편집을 잘하는데. 타자를 이렇게 쳐요. 난 진짜 맞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예.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이게 학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잘 쓰고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를 잘 사용하니까 당연히 ICT 활용 교육도 잘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면 그게 맹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00년대에 그 ICT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중단이 되고 필수에서 빠지면서 지금은 이제 저학년들은 ICT 교육을 공교육 체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 지금 빠졌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필수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는 18년도에 시작했고 이제 초등학교는 19년도에 적용이 됐는데 그게 5, 6학년 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 2, 3, 4학년에서는 현장에서 그 교과 시간 아니나 선생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직접 그 공교육 안에서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자가 아이들은 이제 요즘 엄지족이라고 하는데 이거에는 익숙한데 예 타이핑에서는 키보드 자판을 치는 거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파워포인트 편집하는 거, 뭐 엑셀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예전에 2000년대에 교육해서 아이들 교육받은 아이들보다 훨씬 뒤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이번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추진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학생들이 과제를 못하는 이유가 컴퓨터를 켜서 정보를 검색할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 그대로 타자를 칠 줄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곤란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ICT 소양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ICT 소양이 좀 격차가 좀 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ICT 소양에 대한 것은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ICT 교육이 이미 저학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야 고학년 때 소프트웨어 교육도 좀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학교는 지금 3, 4학년에 좀 ICT 활용 교육을 중점적으로 좀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온라인 계약
상황도 좀 의연하게 좀 유연하게 좀 잘 대처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은 부장님. 네. 지난 5월에 교육부가 초등학교에서 ICT 활용 교육 또 ICT를 활용한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 네. 초등학교부터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ICT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초등학교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ICT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또 5, 6학년에는 정보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교육들을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 수업을 시간을 확대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또 전 국민의 AI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 종합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ICT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한번 ICT가 뭔지 네. 예, 그걸 먼저 정의를 하고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ICT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뭔가 그러는데 네. 되게 간단합니다. IT 더하기 CT. IT는 다 아시잖아요. IT 강국이니까. CT는 통신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친 말이 ICT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든지 통신기술을 함께 하든지 하는 모든 정보통신이 함께 활용되는 그런 것들이 ICT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에 활용되는 건 ICT 교육이고요. 지금 ICT 교육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뭐 스마트 교육. 그렇죠. 또는 뭐 소프트웨어 교육. 그다음에 이러닝 교육. 또 오늘 ICT 교육.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ICT 교육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네. ICT 교육이 가장 오래된 개념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러닝이라든지 스마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러닝, 뭐 스마트 교육, ICT는 정보통신을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고요. 아. 소프트웨어 교육은 조금은 다른 게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약간 ICT 교육하고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러닝, 이렇게 스마트 러닝 이런 얘기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냥 ICT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이러닝 이 정도 용어를 쓰고 있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술적이나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니고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용어를 바꾼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조기성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토탈 ICT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컴퓨터 자체에 대한 교육은 또 학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학문으로 좀 발전을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교과가 정보 교과고요. ICT 교육은 전 교과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소프트 교육은 정보라는 교과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훈 부장님,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ICT 활용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지금까지? 90년대 초에 개인용 컴퓨터들이 이렇게 보급이 시작되면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플로피 디스크에 담겨있는 그런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는 CAI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90년대 말에는 이제 뭐 각 학교에 인터넷망이 들어가고 또 교단 선진화 기기들도 들어가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면서 ICT 활용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교사가 ICT를 활용하는 게 중심이 되는 그런 교사 중심의 ICT 활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ICT 활용 교육이 중요한지 한번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그냥 최 선생님께서 하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가장 많이 어떤 사용하는 기기들이나 환경이 어떤 환경이십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네. 예. 이 스마트폰으로 저는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바뀐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바뀐 지요? 한 몇 년?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약 1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10년 이전의 삶이 기억 안 나시죠? 그러네요. 예, 예전에 삐삐 시절 이거 기억 안 나시죠? 아, 삐삐는 기억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건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아득한 옛날로 생각나네요. 그러면 생각하면 10년, 15년 사이에 우리 삶이 확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 10년 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ICT나 소프트웨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미래 세대 아이들은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경험했었던 그 긴 기간의 삶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만에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6개월 만에.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앞으로 3년 뒤, 5년 뒤가 되면은 그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를 상관조차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무조건? 예. 이제 사교육 시장 또 그 교육 기업들 보면은 ICT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만들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교육 상황은 어떤가요? 좀 많이 기반도 만들어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부터 스마트 교육을 현장에서 적용을 했었는데 공교육 공립학교에는 이렇게 일부 연구학교, 아까 인진초 같은 연구학교를 제외하면 이런 무선 인프라라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다고 보셨으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경험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긴급하게 배워서 열정을 갖고 배워서 결국은 성공을 시킨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변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추경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모든 전 교실에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아.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교육의 ICT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왜냐면 이미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 ICT 활용 교육이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의 상황과 다른 일반 학교의 상황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 선생님 빼야 되겠구나. 차이가 있어요. 사실 기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아 그렇구나. 저희는 무선 인터넷도 작년에 다 구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일반 학교들도 아마 뭐 태블릿이나 디지털 교과서로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활용할 때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이 활용이 이제 반쪽짜리가 될지 제대로 쓰일지가 차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반쪽짜리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었나. 이제 일반 학교들도 이제 온전하게 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기들로 활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임진초등학교에서 이호석 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ICT 활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난 5월,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 수학, 정보,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보 분야에선 학생들의 ICT 역량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초등 5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수업을 위해선 ICT 활용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선 정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임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교육용 로봇과 함께 코딩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명령을 할 때? 순서랑 순차적으로 명령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언어와는 다른 점이 많은 컴퓨터의 언어. 특히 입력된 명령어의 절차적인 순서가 중요한데요. 오? 사람의 언어와 달리 뭐야? 입력된 내용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언어 체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없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언플러그드 활동이라 그래서 오로지 로봇으로 버튼 코딩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렇게 명령 저런 걸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순서대로 아, 먼저, 배치를 한 대로? 네, 로봇이. 순서를 아, 배치해놓고 입력을 하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두고 0과 1의 언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한 명령어들의 조합만으로도 수많은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맞닥뜨릴 학생들. 그럴 때 코딩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 친구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친구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아무래도 자기주도형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로봇 조립부터 코딩까지 학생들이 직접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친구들이 원하는 거리를 한번 도착해보는 미션을 한번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늘면 늘수록 정확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 학생들. 사실 언뜻 보면 모르고 지나갈 만큼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요. 조금씩 원하는 대로 로봇을 조작하면서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보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결과값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쑥쑥. 학생들의 꿈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 잘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뒤로 당겨서 한번 앞으로 쭉 가는 거 그거. 아, 그건 장난감이고. 그거는 고무동력으로 가는 거. 어,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는. 직접 조립해서 만들어서 한 것도 뭔가 개발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 코딩 알아가지고 나중에 일할 때 잘 써먹으려고. 그 밖에도 임진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 소양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학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데요.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조금씩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 작은 관심이 큰 꿈으로 이어질 수 있게 체계적인 ICT 교육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죠. 우리나라에서 탑클래스입니다, 저 정도는. 이건 뭐 완전 진짜 미래교실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런 시설 갖고 있는 학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ICT 교육이 저학년부터 병행되지 않으면 고학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으로 소프트웨어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ICT 활용도 조금 더 친구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도움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학생들만이 더 멀리, 더 오래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런 ICT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거는 필요한데 왜 할까? 그 목표가 그렇죠. 뭘까에 대한 생각을 맞습니다. 좀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논리적 사고, 또 미래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거 외에 또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ICT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모두가 친구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친구들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자기 성장형, 미래 인재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뭐 컴퓨터처럼 뭐 논리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이제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축적하다 보면 이게 결국엔 실생활이랑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기기도 활용하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진정한 이제 미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단순히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코딩도 하고 직접 뭔가를 구체물을 만들어서 로봇 기술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다른 문제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내는 능력이 키워진 거니까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달도 가고요. 우주여행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 인류적으로 이 지구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문제들이고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빨리 뭔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빠른 시간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필연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컴퓨팅 파워한테 일을 시킨 건 시키고 인간이 구상하고 창의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낼 건 내고 이것들이 결합이 되는 형태의 문제 해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고요. 컴퓨터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얘한테 일을 시킨 건 시키고 우리가 구상할 건 창의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컴퓨팅 사고력이 이제 미래 문제 해결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사고력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입시나 성적에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임진초와 같이 ICT를 활용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역량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 뭐 협약 능력 같은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수업들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탐구나 뭐 토이 토론, 뭐 프로젝트 활동 같은 활동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량들도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IT 강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ICT 리터러시 또는 ICT 교육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보다 잘 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 PISA 연구 결과도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가장 문제점은 그 정보통신 ICT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건 이제 구닥다리의 유물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이제 정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따라갈수록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약간 구태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놓치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그런 괴리가 그 정보통신 기술 교육 수준을 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번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반응이 이런 게 있어요. 얘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못하더라. 잘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디지털 기계에 익숙할 뿐이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수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ICT 교육이나 활용 교육이 계속 지속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는 이런 걸 적극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고가의 기기잖아요.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단순하게 카톡하고 전화하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는 것만 하는데 학교에서 정확히 가르쳐주면 이 학생들이 정보를 찾아서 자기 걸로 종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이 되고 역량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ICT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잘할 것 같으니까 냅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나 이게 교육적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실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걸 할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부정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활용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제가 가르쳐 놓고 보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뭔가 지식을 구성하는 법을 배워놨으니까 그쪽을 좀 더 재미를 느끼고 부정적인 걸 덜 찾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한 통계에서도 나왔는데 안 가르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중독이 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친 아이들은 중독이 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그러네요. 능률적으로 네.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역시 ICT에 대한 기본적 소양 또 활용 능력이 전제되어야지 되고 이 두 개가 별도로 가기보다도 같이 통합적으로 교과 내에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이게 통합된 방향으로 ICT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이후에 AI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할 때에 꿈이 좀 있었어요. 이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었냐면 아 이제 중간에 멈춰 있었던 그 ICT 교육도 어쨌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소프트 교육 안에서라는 꿈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시수가 좀 한계가 생기고 초등학교는 5, 6학년군에만 딱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이제 저학년이나 중학년에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전공 교육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1학년부터 ICT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이제 정보라는 교과가 있단 말이죠. 중학교에 정보 교과가 있고요. 초등은 실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바라건대 지금은 17시간 있는데 5, 6학년 군에 17시간이에요. 그럼 6년에 17시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17시간이라도 좋으니 독립교과로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 연계성 있게 가르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임진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도학교거든요. 연구학교란 말이죠. 그럼 저기서 배운 애들은 중학교 가면 이미 중학교 교육과정을 다 배웠어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교육과정 다 배운 거예요, 벌써. 그럼 얘네들은 더 심화된 걸 배워야 되는데 교육과정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편 교육과정에서 만약에 정부 교육과정이 초등에서 독립교과가 되고 중학교에서는 이미 이제 있으니까 시수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AI 교육까지 지금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심화 과목들을 좀 만들어서 진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예, 이제 앞으로 이제 AI와 같이 살아가야 될 세대의 아이들한테 자기의 꿈이나 적성이나 어떤 환경에서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정년 때부터 길러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 교과가 좀 독립 교과로 제대로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 체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